시미켄? 시미켄. 아, 아 그 어떻게 컨택하신 거야? 아 진짜 신기한. 라시바. 라시바를 개발한 제 최초의 이유가 코안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코안을 네. 위해서. 이걸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결국은 다 코안의 문제였구나. 코안의 온도가 아까 33.3이라 했는데. 오! 오, 이렇게. 아! 왜 파란색을 입으셨네요. 와,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하시네. 이야, 이거 뭐 눈으로 보니까 확실하네. 진짜. 어우, 정확한 정보! 대표님의 희생!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그. 도전 골든벨. 예. 어, 네. 예, 김현우 아나운서입니다. 아, 예, 어, 반갑습니다. 오. 대표님, 그,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시반 코리아 대표이사 백경수입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 아나운서입니다. 네. 여기 창원인데, 창원까지 촬영 오셨네. 김현우 아나운서님은 네. 지금 여기 라시반 코리아에 네. 어쩐 일을 오신 거예요? 나 일단 이거 백경수 대표랑 그냥 형동생 하는 친한 아~ 사이인데 창원까지 놀러오긴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네, 근데 이제 라슈반 코리아를 형이 만든 이후에 홍보 마케팅 쪽을 좀 강화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방송인이니까 그래서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같이 이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이제 오늘 마침 창원에 저도 일이 있어줘가지고 회의하는 중이었는데 오셨네. 아 반갑습니다. 아, 그러면... 네. 대표님 네. 여기 혹시 사무실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아 그래요. 이 팬티 사업을 네. 어떻게 하시다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진짜? 원래 증권맨이었습니다. 정권맨? 네. 증권, 증권. 아, 증권, 증권. 아, 창원인 걸 감안해 주세요. 증권 아닙니까? 증권이 뭐야? 증권, 증권. 네, 대우증권. 아, 그러니까. 대우증권에 네, 대우증권이다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 우리나라 벤처 붐이 한참 일 때 1999년, 2000년 초반에 IMF 이후에 주식시장이 엄청난 하락이었죠. 지금은 뭐 우리 휴대폰으로 개인이 다 접수를 하고 다 하는데 그때는 다 전화 받고 증권 가서 다 그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막 그렇죠. 앉아 있고 막 전화만 보고 네, 막 그럴 때 예. 그 시절에 보는 것 같으면 손님들 계속 계시고 매일 전화 그냥 계속 올리니까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아침 8시 앉으면은 오후 장 끝날 때 3시 반까지 그냥 꼼짝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증권맨들이 원래 그렇죠. 이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몸도 힘들겠지만은 밑에가 제일 힘든 거예요. 아, 이 땀이 왜 이리 많이 나지? 네.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으니까. 습하잖아. 네. 의자에 앉아 있으면 습하. 야, 이게 뭐가 잘못됐지? 아. 이거는 뭐가 개선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아... 뭐가 개선돼야 되지? 그때 형이 또 발명 그 병이 도졌네. 그때 생각해서 내가 이거는 꼭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라시반의 시초가 된 팬티가 시반이라는 팬티가 있더라고. 시반. 시반. 아, 이 팬티 좀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다 투자를 했죠. 증권 그만두고 네. 야, 이거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팬티다. 야, 내가 정도 지금 필요한 것 같으면은 남들도 모든 남자들 다 필요할 거다. 필요하겠다. 아, 이 팬티는 전 세계인들한테 다 필요한 팬티가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뭐 시간까지 다 올인했죠. 아, 어. 근데 대표님 증권맨이라고 하면은 사실 20여 년 전에도 연봉이 좀 괜찮았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엄청 난리였죠. 24년 전인데.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포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팬티의 역사를 바꾸면은 연봉 몇 억 정도 받았을 건데 그때. 그 당시에 몇 억도 꽤 받았죠. 연봉만 10억 가까이 받았으니까. 고액 연봉자였는데. 네. 그걸 포기하고 네. 그만큼 확신이 있으셨다. 그렇죠. 이 팬티가 역사를 바뀌면은 전 세계 팬티 바뀌면은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 당시에 60억이었는데 지금은 한 80억 되죠? 7, 80억 되죠. 근데 60억에 30억이면 1인당 만 원이면 30조예요, 30조. 30조? 1인당 만 원이면. 아... 아까도 팬티 역사 이야기했는데 팬티 역사가 바뀌면은 처음에 시작 작지만은 커지면은 이건 엄청나게 될 거다. 저는 인생을 맡기도 되죠. 이게. 그러네. 어. 근데 그때만 10억이었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240억 버는 건데. 내 말이. 연봉. 내 말이. 형 계속 투자하느라고 쏟아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240만 벌겠어. 그때 아시는 분은 재벌도 돼 있고, 그렇던데. 지금. 회장도 돼 있고. 인터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형 후회하는 거 아니지? 벌써 후회하시는 거야. 아니야, 후회는 실패한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죠. 지금도 시도주니까. 그 자산을 가지고 지는 것도 자산이니까. 그렇죠. 옛날에 우리 뭐 이근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실패 많이 해라. 그게 다 그게 재산이 될 거다.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서른 살에 금융맨 그만두던 시절에 그때도 결혼을 하신 상태였어요? 그렇죠. 결혼해가지고 애기가 있었죠. 근데 그 안정적인 직업을 그만둔다고 하셨을 때 완전, 사모님 반응이 어땠어요? 완전 모험이야, 모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아, 네 형이 약간 무대포 정신이 있어요. 이건 좀 작게 얘기해야 돼. 바로 옆에 형수님 계시니까.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저온 유지라고 써있는데 네. 팬티에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몸은 부위마다 온도가 다 다른 거 모르시죠. 그 심장의 온도는 약 한 42도 돼야 돼, 42도. 네. 내장의 온도는
39도. 네. 우리 전체 체온은 36.5도. 36.5도인데 어. 평균이구나. 평균. 네. 어. 공간 온도는 33.3도가 되는 거예요. 원래. 네. 태어나기는. 태어나기는. 근데 네. 여기 지금 33.3도로 유지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프로그램이. 아, 네.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다 해가지고 다른 팬티들은 냉감 소재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애들은 입으면은 처음에는 한 5분은 시원해요, 5분은. 근데 5분 지나고 나면 다시 시원시해요. 열 정도가 되니까. 저희 팬티는 입으면은 일정 시간 지나면은 33.3도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인증을 받아요? 다 인증받은 거죠. 예, 아, 예, 예. 33.3도로 유지되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좋은 점이 우리가 고환이라는 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죠. 이게 인류가 뭐 종족 번식. 종족이 안 되니까. 보니까 얘들이 왜 땀이 나지? 막 보니까. 이거 33.3도 유지해야 되네. 뭐 연구 논문에는 뭐 33, 체온보다 한 2, 3도 낮은 이렇게 나와요. 이걸 한 2도 올리니까 정자가 거의 안 움직이는 거예요. 35도 때, 36도에서 뽑으니까 정자가 거의 안 움직이는데. 아, 비활성화 되는구나. 비활성화. 아. 꿈틀꿈틀해, 꿈틀꿈틀. 아. 정자가 확 날아다니는데, 아. 꿈틀꿈틀한 거예요. 거기다가 한 2시간 더 지속되니까 정자가 처음부터 다 전멸해버린 거예요. 그런 보고서가 2000년대 초반에 나와요. 지금도 아마도 2시간, 4시간씩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증자증 엄청 많을 거예요. 만들어지는데 다 죽어버린 거야. 그렇지. 어, 근데 저도 거의 하루에 대부분을 앉아있죠. 네. 젊으신 분들은 라시오를 꼭 입으셔야 되고. 이게 아까 정자만 이야기했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점이 뭐죠? 어릴 때는, 태어날 때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우리 비슷하잖아요. 네. 7, 8살, 9살, 10살 정도까지만 다른데, 1차 성징이 나오면서 불알이 커지는 거죠. 불알이? 네. 고환이. 고환이.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는데, 네. 그걸 만드는 데가 포함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우리 내시. 내시가 되죠. 내시. 우리, 그, 뭐, 여자와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 떼버리잖아요. 포함만 떼버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떼면은 이제 발기가 안 되고, 뼈가 연약해지고, 피부가 근육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근육이 생기고, 뼈가 든든해지려면은 호르몬이 좋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걸 조금 사람들이 전부 다 간과하고 계시더라고. 먹는 거는 막, 뭐, 단백질 그렇죠. 먹어야 된다, 뭐, 네. 먹어야 된다, 막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정작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근본적인 거는. 이 호르몬이 제일 중요한데, 그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먹는 거예요. 호르몬이 안 나오면은 근육 안 만들어져. 그렇지, 그렇지. 네. 이거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적어도 내 인생은 바쳐도 되겠다.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파리 쇼가 있습니다. 저 파리에서. 더 란제리 쇼라고. 저희도 2년 연속 한번 나갔었고. 저희가 뭐 드라마 협찬도 엄청 했습니다. 핵심은 브랜드 생각을 또 가만히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의류 브랜드나 명품 브랜드나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아, 맞아. 어? 왜 없을까? 난 가만히 보니까 참 브랜드를 만드는 게 참 힘들기 때문에 안 하는구나. 에. 그러면 인지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를 계속 하고 계세요? 계속 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이건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야 되겠다. 시작할 때 2009년도에 1인 기업으로 시작했어요. 네. 매출이 한계 없었죠. 그러니까 하루에 뭐 10만 원이 안 팔리니까, 한 개 안 팔리니까. 그래 시작해가지고 쭉 만든 게 한 개. 씩 팔고 두 개씩 팔고 쭉 팔린 게 하니까 한 3년 4년 하니까 쭉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정 매출로 보는 것 같으면 한 1000억 넘게 판 거 같고 한 1200억 정도 팔지 않았나 싶어요. 무정 매출. 무정 매출 1300억.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시작도 안 했죠 사실은.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은 좀 잡았다. 기본이 다른 업체들을 보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현실이 그렇잖아. 다 대기업에 납품을 한다든가 막 그런 게 대부분인데 라시바는 소비자하고 1대1로 만드는 거예요. 1대1 만나니까 브랜드에 대한 뭐 회사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네. 그런 느낌을 좀 줘야 되겠다. 기부도 많이 하죠. 적십자에서 나온 제일 큰 훈장이죠. 또 홍보 마케팅 하는데 필요한 게 스포츠 구단들이 좋더라고요. 이거 보는 것 같으면 메시가 있을 때 예. 저희가 라이센스 받아봐가지고 이것도 한 수백만 장 만들어줄 겁니다. 뭐 라이센스라면 뭘 말씀하시는 건지. 팬티 라이센스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바르셀로나 팬티가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예. 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토트넘. 토트넘도 하고. 그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우리 골프 선수 양용은 선수. 이 재밌는 게 또 우리 골프 프로들한테도 친구들이 라시반 입고 라시반 패치 달고 가면은 저 100등 하는 선수들이 다 뭐 5등 안에 다 들어오는 거야. 우리만 알아. 그러면 또 이쯤에서 궁금한 게 이렇게 엄청 거물급 구단이랑 유명하신 배우분들이랑 광고비를 좀 엄청나게 쓰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남의 섬 있는 거 다 팔아먹고. 섬 팔아서 그런 거 하시고요. 이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팬티다. 네.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자금이 들어오면은 뭐 전부 날리는 데 다 투입하고 있죠. 와. 우리 NC 다이노스 차원에 있는 NC 다이노스까지. 네. NC 구단에도 광고를 하시는 그렇죠. 엄청 오래 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구단이나 뭐 이런 큰 광고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팬티가 될 건데 지금도 작은 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스포츠는 나라, 뭐 인종, 성별 상관없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광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월드와이드하게 알릴 수 있는 게 사실 스포츠만 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는 없는 시미켄? 시미켄. 그분 광고를 하신 걸 제가 좀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분은 어떻게 컨택하신 거예요? 아 진짜 신기하네.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어쨌거나 그분이 뭐 일본 AV로서는 뭐 입지연적인 인물이시니까 그분이 이제 상징적으로 입으면은 또 홍보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팬티를 아까 땀이 많이 나는 데잖아요. 네. 땀이 많이 나는 이유가 33.3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울 때 땀이 많이 나는 거죠. 그 이상 됨이네. 그래서 낮추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네. 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속옷이 잘못된 속옷 있잖아요. 네. 뭐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 이런 것들은 아주 뭐 엉망이거든요. 소재도 소재가 엄청 또 민감하죠. 90년대를 넘어서면서 폴리에스테르 화학 석유화학이 엄청 발달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일론, 뭐 폴리에스테르 폴리에스테르 다 이게 뭐 우리 페트병이잖아. 그걸로 만든 거예요. 다 값싸고 디자인이 용이하고 예뻐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보기에는 정말 좋은데 인체는 너무 치명적이다. 땀 배출도 안 되고 열 배출도 안 되고 거기다가 세균이나 노폐물이나 찡기면 냄새 많이 나고 그 세균도 엄청 잘 살 수 있고 이게 잘못된 거다. 예쁜 건 조금 덜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투박한 맛이죠. 폴리나 이런 것보다는. 근데 지금 이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고환. 고환 부분, 음낭 부분. 네. 이게 두 개씩 붙어있으면 땀 차고 하니까 이거 때가 채워버린 거야. 우리 일반 팬티들은 이게 다 한 집에 다 들어가는 거야. 한 방에. 여기는 두 집이네요? 이게 두 집인 거라. 여기 이 밑에 집, 위에 집 따로 있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일하실 때 이제 여기 불편해서 이거 그만두고 이걸 개발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내 걸 편안하기 위해서 개발한 거예요. 그렇지, 이게 그냥 개발된 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 밤잠을 얼마나 설치는지 몰라요. 자꾸 자는 거예요. 자꾸 위에 메모지 놔놓고 자면서 생각날까 싶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생각날까. 그래서 생각난 게 만든 게 이 분리봉하고 안에 이 밴드가 들어있는 거야. 개발비도 많이 들어갔겠어요. 개발비도 많이 들어갔죠. 여기다가 끝으로 안 보이죠 이게. 이제 안에 고무밴드 들어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이 밴드가 들어있는데. 그 감추는 것도 기술인 거죠. 짝부라리는 거 아시죠? 우리가 지구놈이가 사이즈가 다른 경우도 있잖아. 다른 경우 아니고 거의 다 다른가? 100% 다 달라. 아 그래요? 모든 분이 짝짝이라고 알고 있어요. 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른 부분들은 팬티가 다 봉제가 앞뒤가 없어요. 똑같아. 평면으로 다 돼 있는데 이것만 입체적으로 입체 분리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이까지 난이라고. 난이라고. 야 진짜 디테일이다. 이까지 이제 생각한 거죠 저희가. 이때 놈이 시원해요 일단. 이가 두 개도 떨어지고 옆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방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인 거예요. 세 개네요. 여기 하나 둘, 셋. 그렇다 봐야지. 기다가 물 한 뿌려봐요. 이제 물 한 뿌려보면은 조직이 또 이게 특허니까. 근데 보여주실 분이 많으신 거 엄청 많아요. 일단 냄새부터 맡아볼까요? 냄새. 향기가 나요. 향이 나시죠? 아 진짜로. 피톤치드. 뭐 뿌려놓은 거 아니에요? 피톤치드. 편백나무죠, 편백나무. 그렇죠. 편백나무 숲에는 새가 못 사는 거 모르죠. 왜요? 밑에 벌레가 없어가지고. 아, 벌레가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자연으로 항균 되는 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더 있을지 모르니까. 자신감. 그럼 내 눈으로 캡슐을 만들어가지고 다 붙인 거예요. 또 땀이 나니까, 땀이 나면은. 조직이 이렇게 변해요. 뒤로 빠져버려요. 물이 뿌리잖아. 여기가 비교해볼까? 어디 젖어있죠? 여기 확 다지잖아. 이 물 다지면 그냥 자동으로 빠져 나가버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좀 마르게 되고, 안쪽은 마르고, 바깥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지. 한지름에서 땀이 나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계속 말려버려. 안쪽은 마르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신기하네요. 근데 제가 쭉 이렇게 둘러봤거든요. 근데 남자 거밖에 없어요. 일단은 남자. 아, 중요하죠. 고아는 남자만 있잖아. 근데 입으신 분들이, 야, 이자 것도 만들려면, 아까 비톤치드라든지, 빨리 마르는 거라든지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주문이 엄청 들어와요. 그래. 만들어달라고.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개발 중이에요. 왜 여자 건 없느냐? 남자만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이걸 라지만 입고, 고환 온도가 좀 시원해지면, 호르몬도 많이 나오겠네.
라시반을 개발한 제 최초의 이유가 고안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고안을 네. 위해서. 이걸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깊이 하다 보니까, 이 결국은 다 고안의 문제였구나. 고안의 온도가 아까 33.3이라 했는데, 고안에서 만드는 게 정자하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거예요. 네. 아까 정자도 뭐 2도 올라가면 죽고 하는데, 남성 호르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성 호르몬은 1차 성징이 나온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한 27세까지 쭉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연간 한 보통 사람들 한 2, 3% 정도 매년 떨어지는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이 착 나왔다가, 어느 순간 가면은 배인기용에서 턱 끊어져 버리고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는 거고 남성 호르몬은 계속 두루두루두루두루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잘 못 느끼는데 어느 순간 되면 오 템이 느끼는 거예요. 잘 안 되네. 그게 온도하고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호르몬이 만드는 게 아까 뼈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발기의 직전 물질입니다. 발기의 직전 물질. 이 호르몬이 안 나오면 발기가 안 됩니다. 내시들 발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호르몬만 딱 잘라버리면은 정자는 뭐 당연히 안 나오겠고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기가 되려면은 코안 관리만 잘 되면은 70, 80에도 애기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안 관리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기능에 집중해서 지금 팬티를 개발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표님도 입고 계신가요? 네이블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어쨌거나 호르몬이 매년 2, 3%씩 떨어진다고 했는데 팬티를 입은다고 그런 게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아까 평상시에 온도 관리가 중요하면은 또 남자들이 꼭 알아야 될 상식이 옛날에는 우리 1980년대 우리 아버지 때 보는 것 같으면은 80년대 남자의 평균 수명이 얼마 됐을 것 같아요? 50대, 50대 중반. 그때 가면은 60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버리죠. 남자들이.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거의 80대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70대 이후에 삶의 질을 가장 떨어뜨리게 하는 부분이 뭐냐. 보증을 못 누르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은 지구의 중력으로 인해가지고 쭉 내려지는 계속 그걸 받쳐줘야 된다. 저희 팬티를 입으면 무중력이라 표현하는데 제가 이제 고안할 때 이제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대표님의 제품에 대한 그 자신감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그게 처짐이는 남자의 삶의 질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게 이 부분이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도 계속 라시반팬티 착용하면은 나이가 들으셔도 축 안 늘어지고 딱 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아침에 샤워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샤워할 때 꼭 찬물이 나오면은 다른 데 뿌리지 말고 이따 갖다 대세요. 여기다가? 갖다 대가지고 따신 물 나오면은 따뜻한 물 나오면 샤워하시고 마지막에 찬물 돌리가지고 한 번 더. 그걸 해주면 그것만 해도 건강이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80대도 늦둥이 놓을 수 있다. 계획 있어요? 나도 쌍둥이인데 어떻게 한번 셋째를 셋째 한번 나나 시반 파이팅. 오오 이렇게 와 왜 파란색을 입으셨네요. 와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하시네. 야 이거 뭐 눈으로 보니까 확실하네. 진짜 오우 정확한 정보. 대표님의 희생. 근데 이거 왜 있는 거예요 여기? 맨날 신호만 하면 이렇게. 아 근데 이거 너무 웃긴다. 여기 그래서 카스. 아, 연락 주세요. 여기 카스 대표님 저희랑 콜라보하게. 이렇게 대표님이 지금 기능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중요한 건 소비자들의 의견이잖아요. 소비자들이 입어보고 뭐 좋았다 뭐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 혹시 있을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기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게. 재밌는 댓글 한번 보여줄까요? 어제 쓴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너무 적나라한데? 불알하고 기둥이 분리된 게 가장 마음에 듦.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소중히 위치 조정할 일이 없음. 불알 사진을 올릴 수는 없으니 사진은 첨부 안 하겠음. 아 이거 엊그제 팔린 건데요. 야 너무 적나라한데 표현이. 사진도 올라오신데. 아 다른 적과 직접 찍으셨는데 이분은? 좀 더 쫀쫀한 느낌이 있고 소중이를 뭔가 잘 잡아주는 느낌. 이게 반년치인데 28,000건이 이제 리뷰를 한 거네. 리뷰가 28,000건이면 판매는 그럼 몇 건인가요? 그러니까 리뷰 작성률이 17%니까 그러니까, 6배 보면 되죠. 368. 그러니까 18만 건 된다 그죠? 한번 입어보시면은 완전 우리 식구가 됩니다. 한 번도 안 입어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입어본 사람은 없다. 뭐 역사관 그런 느낌이 이런 느낌인데 이제 핵심 포인트만 여기다가 좀 전진을 해놨습니다. 아까 무중력. 그래서 저희가 특허가 한 14건이죠. 이게 다 특허고 상반부터 해가지고 표창 제한부터 해가지고 네. 정부에서 제품에 대한 성능 인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받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게 한 받는데 한 2, 3년 걸리거든요. 저희가 테스트를 다 해가지고 성능 인증도 다 받았습니다. 다른 회사하고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네. 다른 애들하고 온도를 보는 것 같으면은 다른 애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16도, 16.5도 이 체온하고 비슷해지는데 마시반은 내려가잖아요. 1시간 될 때 33.7이 나오고 2시간 되니까 33.32 나오더라고요. 오늘 주문 들어오면 또 배송해야 되니까 물류착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류착오 예.
아, 오늘 너무 덥다. 차를...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해요. 아, 지금 부사장님도 네. 입고 계신 거예요? 아, 당연하죠. 너무 시원해요. 아, 홍보 마케팅 부사장인데 해야죠. 두 분은 네. 어떻게 하다가 만나시게 된 거예요? 나도 어차피 팬티를 입잖아요. 사실 저도 팬티는 별로 신경을 안 썼었거든요. 형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팬티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 듣다가 좀 설득당했어요. 아니 왜냐면 패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쁜 팬티만 선호한단 말이에요. 피디님도 그런 적 있겠지만 하다 보면은 정리를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불편함도 있고. 예.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라쉬반이라는 건 사실 저는 안 지는 꽤 오래됐어요. 옛날에 라디오 광고 많이 했잖아요. 라디오. 그지. 라쉬반 우우 라쉬반 이 광고가 있었어요. 나는 이제 이미 알고 있었거든 이 브랜드를. 근데 중간에 이제 우리를 연결시켜 좀 친한 형이 한 명 있어요. 그 형도 이제 라시반 매니아면서 그 형이 형을 소개해 준 거야. 네, 서로가 성격도 비슷하다.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어우 진짜 사람이 성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래서 바로 형 동생하고 하다가 이제 그러면은 이 홍보 마케팅 쪽을 어차피 내 방송에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예, 그때도 내려와서 보기도 하고 창원인데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라쉬반 맨이 됐죠. 제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테스토스테론, 예. 그 정자 이런 것들 예. 얘기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남자지 않습니까? 예. 관심이 좀 생기는데 저도 좀 구독자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나 사장님이 괜찮으시다면 저희 이제 구독자들 구매했을 때 좀 혜택을 주실 수 있는 아 1인터뷰만의 혜택 뭐 원가로 드릴까요? 지금까지 드릴까요? 주말인? 예. 오 대박. 지금까지 없었던 할인 아니야? 그렇죠. 야 대박. 그럼 해주실 수 있는 거야? 형 농담하면 안 돼. 형이 아 이게 농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니까.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형 진짜 되는 거야? 오케이. 우와. 그러면 링크 따로 저 주실 수 있나요? 링크 따로 드리고. 자 제가 홈쇼핑 쇼호스트 출신이잖아요. 예. 자 인터뷰 구독자 여러분 이런 기회 오지 않습니다. 완판 얘가 빨리 접속하셔서 라쉬반 할인 가격 혜택을 누려보세요. 제가 그러면 그 직원분 통해서 주시면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영상 링크에 달아요. 아 대박이다. 네, 네. 아니 이런 조건이 여기서 바로 성사가 되다니. 이렇게 홍보를 잘해주시는데 아, 해드려야죠. 아, 대표님 여기는 뭐 하는데요? 우리 물류 창고가 해드리는 데입니다. 물류 창고. 네. 네. 여기서 이제 전국 각지로 다. 전국 각지로 네. 공장에서 만들어지면은 이제 일로 다 와가지고 여기서 전국으로 배송되는 겁니다.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연령층이 네. 주로 이제 30대에서 50대 남성분들이 엄청 많아요. 오, 다 고객님들이시네. 아이고 대상이 고객님들 고객님들 반디 모시겠습니다. 반디 다 시원하게 모시겠습니다. 반디 모시겠습니다. 예. 구독자님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남자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와, 이게 여기 쌓여있는 물량이 혹시 가격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야, 이거 뭐 엄청나지. 40억 정도 되겠죠. 40억. 와. 팬티를 45억 원어치를 쌓아놓고 있잖아요. 와.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이게 제일 많이 나가지. 예, 예. 한누리 킹덤 미러 제품 해가지고 이 3중에 99,000짜리인데 제일 많이 팔립니다. 아. 근데 프리미엄, 프리미엄. 또 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9,000원이면? 라인을 입는 게 좀 더 멋으로 멋지지 않나. 제가 봐서는 우리 팬티를 입으면은 속옷은 1년 360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막 그 눈생인 거 같으면은 저는 프리미엄도 아주 싸다. 다른 뭐 캘리되는 거 비교한 대상이라 생각도 안 하고 기능이나 편안함이나 뭐 우리 다 원 재료 투입이나 다 보는 것 같으면은 저는 그렇죠. 월등한 생각하고.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캘리는 브랜드 값이잖아요. 그렇죠. 브랜드 값이잖아요. 사실은 그 만드는 그 재료비는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이거는 재료비도 비싸고 기능성도 갖추고 있고. 차라리 이제 라쉬반에 투자를 해서 정자를 지키자. 그럼요. 내 정자는 내가 지키자. 정자. 하루 500원. 비약을 안 드셔도 됩니다. 대표님 오늘 저랑 이렇게 하루 종일 촬영해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마음속 깊이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어느 정도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뭐 너무 흐뭇합니다. 진심이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지를 벗었으니까 나 나훈아 씨 이후에 처음 봤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사업 관련된 네, 라쉬반 다 이거 고객들이에요. 고객님들 인사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글로벌 CEO 라쉬반 백형수 대표와 형님 동생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진해에 사는 배주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좀 어필할 거 있으시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오늘 사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나왔는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도 보여줘야 돼. 이렇게 주변 분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표님이 만든 제품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어떠세요? 저는 아직 보는 사람들은 저는 안 만납니다. 그 나시방 부작용이라 하면 네. 이제 이게 힘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지금 옆집 벽에 금이 다 있습니다. 왜 옆집 벽에 금을 냈어? 아니 총각이에요. 아 총각이세요? 저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한마디 해줘 빨리. 미래 만날 분에게. 나를 놔둬. 그럼 이제 대표님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목표는 처음 생각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인류가 80억 명 중에서 많이 남자다. 40억 명 40억 중에 10%만 입히고 가자. 4억 명만 라시반의 고객으로 만들자.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 그 목표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말씀 여기 모이셨는데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할게요. 사업이라는 게 꼭 뭐 사업의 목적이 영리 추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대한 가치를 좀 만들어가는 게 사업이다. 가치 추구. 좋은 가치를 계속 만들고 이 가치를 만드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막 힘이 되어줘서 너무 좋습니다. 성명을 위하여! 자 그리고 1인터뷰 파이팅!